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셨어도 사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천국 회의까지 여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 하나는 내 아들, 또 하나는 내 아들의 말, 그의 말. 그런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내 아들의 말을 잘 듣고 믿어야 너희가 살아. 물론 알지.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마음은 앞으로 너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고 독립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다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알지. 그러나 너희가 듣고 믿기 어려운 그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들어. 그 말을 들어야 부활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의 관계도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막연하고 두려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생의 정답, 문제의 해답, 삶의 확답은요 단 1분이면 좋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국회가 열린 목적이 제자들에게 예수 내 아들, 그리고 예수의 말에만 집중하라, 이런 뜻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그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니야. 그것은 제자들, 너희 사람들,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십자가 별세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게 무슨 이야기라는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아들의 말을 주목하라고 하셨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시다. 수없이 드리는 기도, 예배, 그것보다도 단 한순간 우리 귀가 뚫리고 영혼이 뚫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들리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막힌 그곳이 멍하게 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